안녕하세요. 익형 베이킹 익형입니다. 오늘 만들 제품은 팽수하고 미니언즈 이 두 마리를 만들 거고요. 마카롱으로 할 거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프렌치 마카롱이 아닌 이번에는 이탈리안 머랭으로 만드는 이탈리안 마카롱을 할 거고요. 빨리 시작할게요. 먼저 꼬끄를 할 건데 슈가 파우더, 아몬드 분말 두 번씩 채쳐 놓은 거예요.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흰자 섞어주세요. 프렌치 머랭을 한 이유가 겉면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속이 쫀득쫀득해서 전 프렌치 머랭을 좋아하는데 보편적으로 이탈리안 머랭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이탈리안 머랭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탈리안 머랭을 오늘은 할 거고요. 이거는 키친에이드에 그냥 섞어주시는 게 힘도 안 들고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아, 야, 벌써 힘든데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This is Marta! 기계로 할 거 그랬어.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주시고 마르지 않게 젖은 행주를 덮어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안 머랭을 올릴 건데 냄비에 설탕, 물, 볼에 흰자. 먼저 흰자를 고속으로 휘핑해 주세요. 피곤해. 휘핑해 주시고 얘는 118도로 끓여 주세요. 118도 온도에서 흰자에 벽을 타고 내려가게끔 조금씩 흘려서 이탈리안 머랭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언제까지 올리냐면은 머랭을 한 35도 정도 될 때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히팅 끝나고 나서 보시면 뿔이 빳빳하게 세워져 있고 휘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머랭 올려졌고 팽수하고 미니언즈 머랭 이렇게 나눌 거예요. 오, 딱 정확히. 그 다음 미니언즈는 골든 옐로우 색소를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넣으시면은 미니언즈 색깔 나와요. 그리고 팽수는 뭐 세게 새고가 왔어. 그냥 블랙. 먼저 미니언즈 반죽부터 할게요. 세 번 나눠서 넣으시면 돼요. 이제 슈가 파우더 아몬드 가루가 보일 듯 말 듯 할 때 한 번 넣으시고 섞어주시다가 한 번 더 넣으시고 이제 여기서 마카로나주를 해줄 거예요. 반죽을 부드럽게 윤기나게 하는데 그 마카로나주가 오바되면 안 돼요. 오바되면은 망친 거예요. 스크래퍼로 끊김 없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끊기니까 한 바퀴만 더 돌리면 안 끊겨요. 그죠? 이거 완성됐고요. 짤주머니에 미니언즈는 1.5cm 원형 깍지 이렇게 미니언즈 꼬꾸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팽수 똑같아요. 팽수도 이게 마카롱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전편에서 할 말이 없어요. 마카롱의 유래부터 뭐 다 해가지고 이것도 마카로나주를 하면 돼요. 마카로나주가 오바되지 않게. 됐어요. 됐어. 이거는 원형 깍지 지름 1cm 이렇게 팽수 꼬꾸가 완성됐고요. 이제 짤게요. 이게 로얄 아이싱으로 그 팽수 눈코입 저 헤드셋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cm짜리인데 이것도 1.5cm짜리 사용해도 돼요. 여기다가 깔아주셔도 되고 자신 있으면 안 깔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난 자신 있으니까 이 사이즈를 이제 기억해야 돼요. 계속 옆에 거 보면서 하다가는 점점 커져요. 비슷하네. 이것도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멈춰서 딱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시몬스 침대처럼.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기포 좀 빼주고 평평하게. 이거 왜 차이가 나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해요. 이렇게 여기 그 성형수술 시켜주고요. 미니언즈 할게요. 미니언즈가 세 마리잖아요. 일단 가장 쉬운 동그라미부터. 달걀, 길쭉이 또 쳐줘요. 이건 성형수술. 지금 손에 묻거든요. 묻지 않을 때까지 말려주시면 돼요. 그날의 기후에 따라서 그 습도에 따라서 말리는 시간은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보통 한 20-30분 시키는 것 같아요. 실온에서 말리면 되고요.
이제 꼬끄가 말릴 동안에 마카롱 필링을 만들 건데, 일단은 미니언즈에는 바나나 버터크림, 그리고 펭수에는 솔티 가나슈 할 거고요. 미니언즈에 있는 바나나 버터크림부터 할게요. 이거는 바나나 퓨레, 우유, 설탕 2분의 1, 나머지 설탕 2분의 1 넣고, 거기에 노른자, 그리고 바닐라빈. 이거는 데워주시고요, 타지 않게 중불로. 그리고 설탕이 섞을 정도로만 휘핑해 주세요. 녹을 때까지 좀 약불로 켜 놓을게요. 버터는 실온에 놔둔 포마드 버터예요. 부드럽게 풀어 줄게요. 그 다음에 방글레이즈 크림 만드는 방식으로 이 바나나 퓨레랑 우유를 섞어 주세요. 다 안 섞으셔도 돼요. 다시 냄비에 넣어 가지고 85도로 끓일 거예요.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이, 끓이면서 냄비에 많이 눌러붙거든요, 타거나. 그래서 중불로 계속 휘핑해 주셔야 돼요. 바닥을 눌러붙지 않도록. 85도가 됐고, 이게 만약에 눌러붙거나 타면은 버려야 돼요. 망한 거예요. 탄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 이걸 이제 30도로 온도를 내려야 돼요. 얼음물에 받쳐서. 급하니까 이렇게 얼음물에 받쳐서 하는데, 실온에 두셔야 되고.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앙글레이즈 버터크림은 굉장히 많이 다른 재료들로 인해서 응용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바나나 퓨레를 넣어가지고 바나나 버터크림을 만들잖아요. 초콜릿을 섞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거의 30도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이제 이거를 조금씩 섞어주세요. 이 옆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스프루이스 바나나 리큐르를 17g. 그냥 퓨레, 바나나 퓨레만 사용했을 때는 살짝 비리면서 신맛이 나고 이상해요. 좀. 이 셰프루이스 바나나 리큐르가 그 퓨레랑 섞이면서 바나나의 부족한 그 단맛과 그 바나나 향을 더 강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냥 퀄리티가 있어져요. 바나나 버터크림이. 이 크림은 냉장고에 숙성시켜서 다음날 드시면은 더 바나나 맛이 살아나고요. 이제 완성됐고, 솔티 가나슈를 할게요. 아직 덜 말랐다. 이것까지 해도 되겠어. 가나슈, 솔티 가나슈 할게요. 먼저 생크림, 트리몰린, 버터, 그 다음에 소금. 솔티 가나슈니까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불에 데워주세요. 끓이지 말고. 바닐라빈. 그리고 이거는 중탕에 녹여놓은 밀크 초콜릿이에요. 솔티 가나슈이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보다는 밀크 초콜릿을 사용하시면 잘 어울리고요. 버터가 다 녹고 한 60도 정도 올라왔어요. 밀크 초콜릿에 조금씩 넣으시면서 섞어주세요. 이게 밀크 초콜릿이랑 다 섞였으면은 핸드 브렌더로 유화를 시켜줄 건데요. 거품이 나지 않게끔 1단으로 유화를 시켜주세요.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서 한 10분 정도 응고되게끔 실온에 두시면 좋은데, 급하니까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만든 그 바나나 버터크림, 이거 솔티 가나슈, 꼬끄가 다 말랐거든요. 이거를 구워야 돼요. 지금 구울게요. 컨벡션 오븐 150도에서 14분 구우시면 되고요. 바람세기는 2 하시면 돼요. 꼬끄가 나왔고요. 오븐에서 로얄 아이싱을 만들 거예요. 슈가 파우더, 흰자, 레몬즙. 먼저 흰자랑 슈가 파우더를 섞어주세요. 로얄 아이싱 만들 때 휘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마카롱 위에다가 로얄 아이싱 데코를 할 때 금방 굳어요. 매끈하게 휘핑해주고, 지금 굉장히 되직하거든요. 레몬즙을 넣으면서 되기를 맞춰야 돼요. 묽게. 조금만 더 묽게. 이 정도 되기로 맞추고, 이거를 이제 원하시는 색소 색깔 넣으시면서 색깔 만드시면 돼요. 색깔 만들면은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놔요. 검은색, 하얀색, 터졌어. 회색, 갈색, 파란색, 이거 그 미니언즈랑 펭수 색깔 터졌어.
이거는 뜨거운 물에다가 볼을 깔아 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놔도 되고요. 그래야지 안 굳어요 나중에. 펭수랑 미니언즈 그릴게. 이거 근데 나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나 펭수도 보고 해야 돼 인터넷. 펭수가 펭귄이네. 위에는 펭수 얼굴, 밑에는 꼬끄, 밑에는 받침. 너무 크게 쳤어. 이거 뭐 살찐 미니언즈야? 아까 만들어 놓은 바나나 버터크림 듬뿍 짜주고, 그리고 솔티 가나슈 듬뿍 짜주고, 합체. 완성됐어요. 진짜 힘들어. 펭수가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 아니에요? 볼이 분홍색인데? 미니언즈 남잔가요? 여잔가요? 아무튼 이렇게 펭수랑 미니언즈 마카롱을 했어요. 얘네들이 사귀는 것 같아.